오늘은 찍었어? 특별하게 파스타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쌤케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멋있으시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지방 부위인 앞다리살과 등심을 활용해서 이태리 파스타인 판세타와 이탈리식 돈가스인 밀라네즈를 선보여 주실 겁니다. 오늘 보시고 좀 드시고 싶으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요. 시식분량이 다 준비가 힘들어서 보시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다 만드시면 앞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이따가 저희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명강의를 해주실 쌤킴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한돈하고 이렇게 쿠킹쇼를 사실 처음 해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딱 주제가 돼지고기 요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요리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 음식은 판체타라고요. 돼지고기를 이용한 파스타예요. 이 파스타는 사실 비계 지방이 많은 쪽을 사용해야지 더 맛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지방 부위를 선택해가지고 저지방 부위도 이렇게 사용하면 부드럽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판체타를 시작해 볼게요. 파스타인데, 파스타 면은 리가톤이라는 면을 사용해요. 리가톤 볼래요? 이게 보이는 이게 리가토니 면이거든요. 리가토니 면을 선택한 이유는요, 파스타 지금 같이 돼지고기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는요, 이 속을 채워서 먹는 파스타가 더 맛있어요. 긴 면보다는요. 저희는 이걸 짧은 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면을 그러니까 돼지고기 하 토마토 소스하고 같이 드시면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파스타를 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파스타를 끓일 때그 물을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넣어야지 쫄깃쫄깃한 면을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제가 그 불이 약해요, 조금은. 그래서 팔팔 끓어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가진 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면을 넣겠습니다. 면을 넣기 전에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금물은 저는 기본적으로 1리터에 한 13g 정도 사용을 해요, 소금을요. 더 짜게 드시는 분들은 한 15g, 16g 넣고요. 좀 싱겁게 드시는 분은 1리터에 한 10g 정도 넣는데요. 이게 유일하게 파스타 면을 간을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소스에 소금을 넣고 후추 간을 해도 씹다 보면은 면 고유의 맛이 나기 때문에 그 면을 잡아주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소금 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금 어딨죠? 아니, 소금. 1리터에 한 13g 정도 해서, 저는 손 대중으로 대충 넣는데, 집에서는 정확히 뭐 g을 재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물이 팔팔 끓어야지만 파스타 면을 집어넣거든요. 사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면을 넣게요. 리가토니 면은 스파게티 면이나 링기네 면처럼 뭐 9분, 10분 내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좀더 걸려요.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실 파스타라는 게 13분 내에 다 만들어져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너무 오랜 시간 소스를 뭐 만들어 놔도 안 되고요. 면을 보통 집어넣고 그 익는 시간 동안에 그 소스를 만들어요. 근데 아직 저희는 지금 면이 익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부위가 지금 돼지고기의 전지예요. 앞부분이에요, 앞다리. 앞다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질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전지를 요리하는 방식은요, 여러분 스모크한다는 말 아시죠? 스모크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참나무가 있어요. 집에서는 좀 따라하시기 힘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돼지고기의 스모크 향을 배면요, 이게 익혀지면서까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숯불구이 냄새가 계속 향이 나요. 그래서 집에 뭐 이렇게 참나무가 아니더라도 뭐 포도나무를 쓸 수도 있고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사과나무 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혹시라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널린 게 사과나무하고 뭐 참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거든요.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모크를 하면 돼요. 집에 오븐들 다 있으시면요.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태워요, 나무를요. 집에서 애들 있으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걸 놔두고 오븐 있으면 오븐을 한 90도 정도에 맞춰놓고요. 저온에 맞춰놓고 90도에서 천천히 한 두세 시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는 돼지고기를 다 익히는 게 아니에요. 향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셔서 90도 아니면 70도 정도로 맞춰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집에 허브나 뭐 향신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되도록이면 허브를 사용해도 좋아요. 여기에 로즈마리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오레가노도 넣고요. 타임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향을 만들어요, 향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를요, 이렇게 놓고, 이 채로 호일이 있으시면요, 호일로 덮으세요. 호일로 덮으셔서 이 향이 안 나게 막아놓고요. 그 다음에 오븐이 있으시면 오븐에 90도에 맞춰서 한 2시간 정도. 만약에 더 낮게 하면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집에서 너무 하는데 오래 걸린다 싶으면요, 요즘 시중에는요 이미 이렇게 스모크가 돼 있는 이런 뭐그 뭐지 스모크가 돼 있는 그 돼지고기 부위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스모크를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다 완성돼 있는 그런 음식을 뭐사 먹는 것보다 직접 집에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넣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90도 정도로 놔주시면요. 고기가 스모크가 돼서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리를 두 가지래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이게 제가 2시간 정도를 한 스모크 한그 고기예요. 보시면 겉에만 살짝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아직 생고기예요, 생고기. 그래서 절대 안에까지 다 익히시면 안 돼요. 그 밖에만 살짝 익히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스타 하면은 올리브오일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쓰는 사람도 있고 퓨어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오일 베이스에 파스타를 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사용하고요, 항상. 그 외에는 이제 뭐 크림이나 그다음에 토마토가 들어간 베이스 파스타들은 보통 버진보다는 퓨어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보시면 먼저 올리브오일을 두를게요. 파스타를 할 때는 사실 저는 직열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전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쓸수 있는 스토브, 불이 올라오는 그런 스토브를 사용을 해야지 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어떤 요리든 마찬가지겠지만 야채를 볶거나 고기를 볶거나 센 불에서 빨리 구워야 되거든요. 그 점을 유의하신다면 야채나 고기를 구우실 때 충분히 당도를 얻어낼 수 있어요. 낮은 불에 오래 놔두는 것보다는 센 불에서 빨리 구우는 게 좋거든요. 보면 이렇게 끓음이 살짝 날때 그때 이제 야채를 넣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슬라이스한 빨간 양파를 먼저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금하고 후추간을 먼저 해요. 소금하고 후추간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재료가 들어갈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좁혀가요. 간을요. 마지막에는 정말 간을 거의 안 해요. 그게 제일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양념을 다 해버리고 간을 다 해버리면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 짤 수도 있고 너무 싱거울 수도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소금이나 후추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채나 고기들이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요, 간을. 그다음 여기에 페페로치노 아시죠?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데 매운 고추예요, 이태리. 말린 고추를 넣어주시고요. 양파가 익기 시작하면은 양파가 조금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고기를 넣으면 되거든요. 불을 좀 세게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 레시피를 만약에 빨간 양파가 집에 없으시면요, 빨간 양파 대신에 하얀 양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페페로치노가 없으시면 청양고추를 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매운 고추 대신에 청양고추를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있으면 쓰지만 없으면 청양고추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금하고 후추간을 하고요. 불이 조금만 셌으면 더 빨리 할수 있겠는데 지금 불이 이렇게 딱센 불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고기가 익어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플람베라고 들어보셨죠? 화이트 와인을 저는 사용을 해요. 원래 플람베를 하면은 이 고기나 그팬 바닥에 있는 침전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 진한 맛을 가져갈 수 있어요. 팬이 조금 달아오르면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화이트 와인을 집어넣고 나서요.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는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홀 토마토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홀 토마토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홀 토마토 안에 만약에 방울 토마토가 있으면 조금 섞어서 같이 사용하고요. 토마토 소스는 너무 시큼하면 안 되니까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줘요. 가미를 해줘서 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장시간을 끓여서 농축을 시켜서 사용하면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파스타, 저 빨간 토마토 파스타 소스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불이 원래는 팔팔 끓어올라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만약에 집에 돼지고기가 없으시면요, 베이컨들 많으시잖아요. 베이컨을 사서 쓰셔도 되고요. 베이컨을 사용하시고 똑같은 레시피 사용하셔도 돼요. 일단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세요. 파스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짜도 괜찮은데 매콤하면은 레스토랑에서 별로 이렇게 컴플레인 안 하시는데요. 만약 매콤하지 않고 짜기만 하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레스토랑에서 보시면요. 소금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간을 보시고요, 계속. 이렇게 농도가 있어요.
약간 걸쭉해지는 농도가 파스타 소스에서 완성이 되면요, 면을 건져서 넣으시면 돼요. 원래 리가토니가 한 12분 걸리는데, 15분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파스타를 할때불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야채를 볶을 때는 센 불에 하고, 그 다음에 소스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농도를 낼 때는 중불 정도로 맞춰놔요. 그 다음에 다시 파스타 면이 완성돼서 소스에 집어넣을 때는 다시 한번 센 불에서 볶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스하고 면하고 최대한 같이 엉키거든요. 그래서 면을 먹었을 때도 그 소스에 그 면이 엉켜 있어야 돼, 안 해요. 이게 만약에 저희 주방이라면 더 빨리 했을 텐데 조금. 이렇게 해서 한 2, 3분 정도 센 불에 볶아주시면 파스타가 완성이 되고요. 저희는 실제로 파스타가 완성이 되면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손질상에 저희는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을 마지막에 한번 넣어줘요. 그 이유는 최대한 그 면과 소스가 엉켰을 때 막을 다시 형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상에 갔을 때까지도 손님이 드셔보셨을 때도 올리브 향이 나지만 그 안에는 자 정말 소스하고 면이 제대로 이렇게 딱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타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질 때는 올리브오일 베이스 파스타를 만약에 해보면 거기서 티가 나거든요. 올리브오일 베이스의 파스타들은 그런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놓치고 파스타를 한다면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가 없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불 조절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을 끓이실 때그 펄펄 끓는 물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왜 집에서 삶으면 면이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게 안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원인은 저희들이 라면 있잖아요. 라면 끓일 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면을 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막 물이 넘칠 정도로 팔팔 끓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이 녹으면은 그때 면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스파게티, 일반적으로 스파게티 하면은 한 8분에서 9분 사이에 면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면이 완성되고, 이렇게 붉은 면, 뭐, 펜네나, 리가토니, 이런 거는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쿡을 하셔야지 더 맛있는 쫄깃쫄깃한 파스타 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접시에 담아볼게요.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시고, 혹시 집에 이렇게 치즈가 있으시잖아요. 치즈가 있으시면 치즈를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재료들이 조금 이렇게 구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마산 치즈나. 파마산 치즈가 집에 없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갈아져 있는 그런 치즈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드셔도 뭐별 관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올리브오일을 조금씩 뿌려줘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오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올리브오일 향하고 또 치즈하고 그리고 저지방인 돼지 고기하고 토마토 소스까지 함께 어우러지면요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끝까지 여기 이렇게 하면은 판체타라는 파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할 요리는 밀라네제라는 요리예요. 밀라네제는 밀라노에서 왔다고 해서 뭐 밀라네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돈가스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희 나라 한국에서는 제가 지금 보나세라라는 레스토랑에서 드라마 파스타에 있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첫 직장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일했던 곳이 보나세라는 직장이 됐는데 근무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찍게 돼서 이렇게 보나세라라는 레스토랑이 알려지고 저도 알려지게 됐는데 우리나라 돼지고기 요리는 뭐 어렸을 때 먹어봤지만 이 밀라네제라는 요리를 했을 때는요 외국에서 제가 했던 요리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돼지고기가 더 담백해요, 맛이.
저희 요리사들도 마찬가지 되지만, 그러니까 저도 요리사들이 이제 해야 할 부분들이 이런 우리나라 식자재를 많이 알려야지 우리나라 특산물에 대한 어떤 메리트도 외국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나라 돼지고기를, 그리고 뭐 뉴질랜드산도 다른 나라 산도 있잖아요. 저희 나라 돼지고기를 특히 밀라네제라는 요리할 때 선호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뭐 판체타나 뭐 밀라네제, 그 외에 또 마얄레라는 돼지고기 삼겹살 요리가 있어요. 저희도 국산 돼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과물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예요. 식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나라 돼지고기가 더 담백하더라고요, 맛이. 그럼 밀라네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돈가스 만드실 때라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저지방 등심 부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돈가스라는 재료나 들어가는 그런 재료나 또 조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일체해요. 저는 근데 그 대신 이거를 정말 그 기름에 튀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 중불 정도의 그 올리브 오일에 살짝 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막 기름이 많이 들어가 하는 요리는 아닙니다. 이 반을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먼저 때려주시고, 이걸 피실 때는 그냥 눌러서 피는 것보다 밀어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요. 다.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게 바깥으로 밀리거든요. 다. 그리고 이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얇게 하면은 그 고기의 담백한 맛을 느끼기도 전에 입에서 녹아버려요.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두툼하게 해서 고기의 향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두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두들겨 주면요, 한요 정도 크기의 돼지고기가 되고요. 여기에 소금 후추간을 살짝 해줘요. 고기 윗면에 또 바닥 부분에 소금 후추간을 해주고요. 왜 계란이 어딨지? 계란. 여러분들 그 돈가스 만드는 방법 아시죠? 이게 거의 돈가스 만드는 방법하고 일치해요. 계란을 풀어주시고, 계란물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계란물 만드는 거다 아시죠? 그다음에 밀가루를 먼저 묻혀주시고요. 이채로 넣는 게 아니라 살짝 털어주셔야 되고. 주시고 계란물에 집어넣고 빵가루에 묻혀주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태리에서는 밀라네제라고 부르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돈가스라고 부르고요. 사실 이 요리가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에도 스니첼이라는 그 요리 방법이 있거든요. 그 요리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평범한 요리예요. 하지만 그 고유의 돼지고기 향을 살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맛을 내는 포인트들이 틀려요. 특히 독일에서 쓰는 스니첼이라는 이런 돈가스 요리는요, 버터를 사용하거든요. 버터를 이렇게 태우셔서 그 갈색 날 때까지 태우신 다음에 거품기로 이렇게 그 버터를 쳐주면은 버터에서 거품이 일어나요. 그 거품은 위에 뿌려서 먹는 거거든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요리예요. 이렇게 해서 돈가스 튀길 걸 준비해 놓고요. 밀라네즈요. 돈가스로 부르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조금 특이해요.
사실 이 요리가 생선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뭐 고기 종류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이런 뭐 막을 씌운 얇은 고기들에 많이 사용되는 소스거든요. 여러분 집에도 화이트 와인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요. 화이트 와인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먼저 화이트 와인을 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샬롯 아세요? 샬롯? 샬롯이라고 예, 양파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리할 때 샬롯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파 대신에요. 샬롯 자체 당도가 양파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할때 소스를 낼 때는 양파의 향보다는요. 양파의 향이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살짝 덜 나요. 덜 나고 또 어느 정도 당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덜 맵고요. 사실 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는요. 양파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샬롯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거든요. 만약에 집에 샬럿이 없으시면 양파를 사용하셔도 돼요. 양파를 사용하시고요. 일단은 잘라주시고요. 다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샬롯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샬롯을 그냥 통째로 넣는 것보다 이렇게 잘라서 넣으면요, 여러분들 마늘을 사용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마늘을 이렇게 쪼개서 넣는 거하고 그냥 통째로 넣는 거하고 그 향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져서 넣는 거는 향을 더 내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여기에 케이퍼 아시죠? 케이퍼 이제는 이 케이퍼 알케이퍼라고 하거든요. 케이퍼 베리가 있고 알케이퍼가 있어요. 물론 차이도 있지만 저는 이 알케이퍼를 사용을 해요. 알케이퍼 자체는 지금 보시면 이게 소금 또 식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월계수잎 있어요. 월계수잎. 월계수잎을 조금 넣어줘요. 그다음에 통후추가 있어요. 통후추.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불에 올려주시면 이 소스가 이제 한 2, 3분, 3, 4분 정도면요. 이게 쫙 졸여진다고 하잖아요. 이 소스가 사실 지겨를 이용하게 되면요. 와인 자체에 불이 붙으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서 불이 한번 나간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 졸았을 때 그때 빼내시면 돼요. 빼내셔서 지금 끓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루를 사용할게요, 루. 여러분 혹시 루에 들어보셨어요, 루? 루가 보면은 밀가루하고 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 때도 일정한 법칙이 사실은 있어요. 그냥 밀가루에 버터를 넣는 게 아니라 무게를 쟀을 때 밀가루하고 버터하고 1대1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버터를 좀 많이 넣는다. 그러면 버터 향이 많이 나겠죠, 더.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정말 되게 돼요. 정말 진하게 되거든요. 1대1에 맞추면 되고요. 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화이트 루도 있고 옐로우 루도 있고 뭐 브라운 루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용도가 틀려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밀라네제이라는 소스를 사용할 때 쓰는 루는 옐로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버터 넣고 밀가루 넣고 살짝만 볶으면 노란색빛이 돌아요. 그때 건지시면 돼요. 건져내시면 한 밖에 한 10분 정도만 놔둬도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지금 보면 딱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소스에 들어가면은 묽게 해가지고 소스의 농도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3분의 2 정도 쫄면요. 이 상태에 이제 룰을 넣어주는 거예요. 룰은 많이 넣어주면 안 되고요. 한 티스푼 정도? 티스푼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레몬즙 잘라줄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저어주시면 돼요. 이 룰을 집어넣고 그냥 놔두시면 이 안에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덩어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저어주시고요, 계속. 불 위에 너무 이렇게 안 뜨거우면 불 위에 살짝 올려주셔서 버터가 녹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농도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불을 좀 약하게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조금 해요. 소금 간을 조금 해주고요. 후춧간도 조금 해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레몬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레몬을 집에 요즘은 레몬즙도 따로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물론 신선한 레몬을 짜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또 상큼한 맛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저는 레몬즙을 조금 짜줘요, 안에다. 맞춰주고 조금 더 넣어볼게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되면요, 이제 이 돼지고기를 한번 제가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허브들을 사용하는데 이 마켓 가면 팔더라고 이제는요. 예전에는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팔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그 허브는 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타임. 이 타임에는 저희 나라에는 두 가지 정도 타임이 있어요.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레몬 향이 들어간 타임이 있고요. 그냥 일반 타임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뭐 로즈메리 오일 만들고 타임 오일 만드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 허브 오일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오일을 넣고요. 그다음에 허브를 넣어줘가지고 한 저온에서 한 10분 정도만 하면은 이 오일 자체에 허브 향이 쫙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가스를 이제 제가 튀길 때는요, 타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또 고기에 잡내를 다시 한번 내줄 수 있고, 이 빵가루 표면에요. 빵가루 표면에 이 타임의 향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실 때 일반 이제 시중에서 먹는 그런 돈가스하고 조금 틀려요. 조금 이제 불이 달아올라야 되거든요. 이 불을 사용하실 때는요, 그 일반적으로 그 돈가스 튀길 때 우리가 빠르게 확 겉에만 익히잖아요. 이거는 천천히 익혀서 고기의 육즙을 최대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장시간 요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돈가스보다 오래 튀긴다고 해서 그 육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저온에 이렇게 튀겨주면요, 그러니까 약한 불에 이렇게 튀겨주면은 그 향을 충분히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즙 안에 있는 즙을요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잠시 기다릴 동안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아. 네! 자, 들려. 아, 분재할게요. 고기를 태우냐고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냐가 틀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찜으로 사용한다면 더큰 양을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다리 전지 부위라서 정말 살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쪽 부위가. 뼈를 감싸고 있는 살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양을 늘리고 싶다면요, 더큰 덩어리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어떤 부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부위는 장시간을 훈제를 해도 작진 않아요. 비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등심 쪽을 사용하게 되면요, 장시간 이용해 보려면 이미 안에 뻑뻑해져 버려요. 그런 차이점을 좀 아시면 조리하실 때 고기를 버리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혹시, 예. 언제요? 소스에 아, 사실은 당 육수를요,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 당 육수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파스타나 할 때, 파스타 한 그릇 하려고 당 육수를 끓이는 거 자체가 낭비잖아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요, 파스타 그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일 때, 그 소금을 넣은 물을요, 조금 넣어주세요. 그러면 소금 간도 좀 되고, 그다음에 그닭 육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제가 넣어볼게요, 한번. 이 정도로 이제 기름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요, 넣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불이 잘안 돼서. 다시 한번 기름을 달궈야 될것 같아요. 혹시 그 시간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파스타를 만든다. 여러 가지 요리에 관한 질문을 잠깐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까 소스 보여주셨을 땐 옐로우 소스를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블루나 뭐 레드라고 들었거든요. 그 네. 소스 할 때는 어떤 게 첨가가 되나요? 만약에 레드를 하신다면요, 레드를 하신다. 만약에 레드를 하면 토마토 소스를 좀 넣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룰을 사용할 경우에는 레드라는 색깔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브라운 색깔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색깔의 검은색을 낼 수는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밀가루하고 버터를요, 더 오랫동안 볶아주세요. 타지 않게. 타기 1분 직전까지 가면 이게 브라운 색깔이 되거든요. 그때 그 브라운 색깔을 이제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그 돈가스 소스 자체가 아마 그런 색깔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저기 허브오일을 만들면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뒀다 혹시 쓸수 있으면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양에 따라 틀린데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타임이 들어간 오일을 따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어떤 요리를 하냐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꼭 올리브오일을 써야 되는데 방금 같이 타임 오일이 남아서 사용한다고 하면요. 이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시고자 하는 요리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선을 튀기거나 또 이렇게 고기를 살짝 이렇게 돈가스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요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그 외에 이 오일을 가지고 파스타를 만든다 하면요 저는 솔직히 권하지는 않아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 죄송해요. 계속 떨어댕기게 하시면. 아까 파스타 만드실 때요, 그 네. 리가토리 면을 사용하는 게 속을 채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요리를 하실 때 보니까 거의 속을 채운다기보다는 좀 버무리는 식으로 하시던데 그러면 뭐 펜네나 다른 마카로니 같은 면을 대신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질문하시는 게 이제 속을 채워야 되는데 왜 속을 안 채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의도하는 그런 게 그냥 버무리는 걸로 끝나는 과정이면. 이제 꼭 리가토니면 외에도 다른 거 집에 있는 뭐 쇼트 파스타 종류를 써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뭐 마카로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카로니나 뭐 펜네나 여러 가지. 솔직히 뺐네하고 이 리가토니아고는요 같은 정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알리오올리오를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게티를 제일 먼저 쓸 거고요. 봉골레를 한다고 하면은 스파게티 사용을 해요. 그 대신 뭐 해물이 들어간 파스타 있잖아요. 해물 파스타 같은 경우는 링기네를 선호해요. 또 크림이 들어간 파스타는 더 넓은 면 있잖아요. 뭐 파파넬레, 뭐 페투치네 좀 면적이 넓은 면을 사용을 해요. 사실 면이 다 같은 면이 아니라 그 사용이 되는 용도가 다 있어요. 넓은 면을 사용할 땐 크림이나 고기가 들어간 걸 사용 많이 하고요. 대신 이렇게 뭐 토마토에 고기가 다져서 들어가는 이럴 때는 또 이제 펜네나 또 리가토니를 사용하고 마카로니 같은 건 솔직히 저희들이 뭐 수베도 솔직히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샐러드도 많이 드실 수 있고요.
또 푸질리 이런 것도 역시 크림하고도 잘 어울리는 면이고, 또 이제 샐러드용에도 많이 사용되는 면. 면의 선택은 어떤 파스타를 할 건지 먼저 결정하시고 그 파스타에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말벌이 들어왔네요. 면이 이제 소스, 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올리브오일에 다시 한번 타임을 넣었어요. 제가 지금 이 오븐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잘 못하겠어요. 일단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과정은요. 여기에 만약에 타임이 싫으시면 로즈메리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대신 오레가노 이런 것보다는 로즈메리 아니면 타임을 선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의 그 상큼한 향이 로즈메리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임을 선택한 거고요. 이제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요. 터지죠? 이게 지금 불이 계속 꺼져요. 하나를 빼야겠다. 이게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 오면은 그때 이쪽이. 드라마 찍으실 때 기억나는 그런 장면, 드라마요? 예, 아니면 어려운 점 있으셨는지. 드라마 아무래도 배우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한국 와서 처음 봤던 이제 연예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던 연예인이 이성균 씨거든요. 근데 TV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배우들하고 4개월 정도 같이 있었어요, 제가요. 같이. 저는 이제 보나세라에 대해서 있지만 촬영 때문에 그 촬영팀에 4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드라마 할때 내내. 그래서 배우들하고 제일 어려웠던 분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가르쳐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못 가르쳐 주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스타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뭐랄까,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요. 배우분들이 굉장히 요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리를 가르치고 뭐할 때는요, 정말 서로 즐겁게 했어요. 예로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파스타 얘기를 하실 정도로 파스타 만드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마지막 촬영 때 가서는요, 제가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진 않고요. 배우분들이 알아서 다 하셨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대역을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지금 팬을 지금 세 번째 바꾸고 있는데, 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저는 이렇게 요리를 하다 말다 질문 받은 거 처음이에요, 지금. 질문 있으신 분? 네! 제가, 14년 연애한 친구하고 결혼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났는데, 지금 올해 33살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네? 아니, 멀리서 모아서 그래요. 실제로 보면은 좀 동안은 아닌 편이고요. 그래서 결혼 얼마 전에 했어요. 6월 달에 했는데, 배우분들도 오시고 해서 너무 즐겁게 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제가 뭐 레스토랑에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땅, 우리 음식이라고,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우리나라 식자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KBS에서 하는데요, 아침 방송인데. 거기서 정말 우리나라 식재료를 찾아서 그걸로 그쪽 어른들이 저한테 그 음식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제가 그거를 양식으로 바꿔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처음 보는 식재료들도 있고요.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지역을 간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게 특산물이다만 얘기해주고,
제가 뭐 거기서 뭐 크림을 쓰고 파마산 이런 치즈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딱 되면은 있는 재료 꺼내가지고 내가 본 거, 먹어본 거 기억해가 요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번, 그러니까 어제 사실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제가 서울에. 강릉 갔다 왔는데 거기서 돼지고기 요리를 한 거예요. 제가 또이 저지방 돼지고기 요리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온도가 다 올랐대네요. 이미 타임은 다 익었고요. 그러면 이거 살짝 옮길게요. 숟가락 있어요. 아, 이거 쓸게, 이거. 너무 센 불에 익히면 안 되고요. 이거를 살짝 뒤집어 주세요. 불에서 살짝 빼가지고 이 오일로 저는 겉을 바삭하게 더 만들어요. 한 번에 다 익히는 게 아니라 오일로. 그러면 보시면 여기 타임도 있고 또 올리브 오일의 자체가 타임의 향이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향도 잡아주고 또 이렇게 저온으로 천천히 여러분 저온 요리 들어보시잖아요. 그 최대 장점이 굉장히 소프트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위는 이렇게 오버쿡을 해버리면 굉장히 찌기거든요.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요리해주시면 되고요. 또 마지막에 버터를 살짝 넣어줘요. 버터를 넣는 이유도 더 고소하게 빵가루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요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보고 처음이에요. 집에서 하실 때는 아마 착오가 없으실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은 정말 돈가스 싸는 것처럼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페이퍼타올.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사실 루꼴라하고 방울토마토를 사용을 해요. 집에 혹시 루꼴라가 없으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쑥인가요? 쑥? 우리가 쓰는 게? 쑥? 네, 쑥. 쑥 맞죠? 쑥맞 쑥갓 말고 쑥이요. 쑥인데 쑥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쑥의 그 쌉싸한 맛하고 토마토하고 돼지고기의 그 담백한 맛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루꼴라는 구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어요. 근데 루꼴라가 없으시면 뭐 새싹 야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나라 그 야채 중에 하나인 쑥을 권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빼내고 소스가 됐죠. 소스가 이렇게 농도가 이 정도 되게 나와요, 지금. 그러면 가운데다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안에 뭐 케이퍼도 있고 후추도 있거든요. 사실 뭐 걸러내셔도 되고요. 안 걸러내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뿌려주시고 돈가스 이렇게 이 타임도 바삭하게 튀겨지면요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루꼴라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이탈리안 요리 하시는 분들은 하고 드셔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루꼴라거든요. 조금 루꼴라는 좀 매운맛이 돌아요. 그러니까 쑥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그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을 굉장히 맡거든요. 이거를 보면 큼직하게 쓰시고요. 이거를 가운데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올리브오일을 사용하거든요. 올리브오일을 좀 뿌려주시고 위에. 그다음에 레몬을 짜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밀라네제라는 요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요리를 다 했거든요. 혹시 이두 가지 요리 중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세요? 아, 죄송해요. 계속 마이크 때문에 돌아다니는. 저온에 튀긴다고 하셨는데 되게 뽀글뽀글하는 거 보니까 온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안몇도 들리거든요. 지금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정도의 그 밀라네즈를 튀겨야 되는지. 사실 저는 그 기름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보다요. 살짝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올리브오일을 오래 끓이면요. 그때 연기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서 넣어요. 딱 넣었을 때한 번에 너무 뜨거우면은 이 빵가루가 확 타버리거든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요. 살짝 은근하게 뽀글뽀글 기포가 살짝 올라올 때 넣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온도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안전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혹시 갓이라고 아세요? 갓김치 삶을 때 갓. 네, 사실 제가 갓으로 그 요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프로에서. 갓, 예, 알아요, 갓. 흙보다는 갓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별로예요? 갓도 좋아요. 갓도 우리가 뭐 자주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잖아요. 근데 갓은 이 뒤에 보면은 이 줄기가 굉장히 이게 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요, 이 털이 달린 것처럼 좀 따끔따끔하게 뒤에 이렇게 달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 줄기를 제외하고요. 그 줄기를 빼내면 이렇게 옆에 입이 있잖아요. 입을 잘게 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루꼴라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말 잘게 쓸어서 올리시면 또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갓도 굉장히 좋은 또 식재료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갓도. 돈가스 하면은 빵가루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빵가루가 특정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알려주세요. 그 이태리 요리 중에 그 밀라네제 할 때는요 빵을요 일단 식빵도 괜찮고요 바게트 빵도 괜찮잖아요 안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바삭하게 오븐에 말리세요 태우지 말고 그거를 그 믹서에 갈아 놓으시잖아요 그거를 너무 곱게 가시면요 이걸 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곱게 말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빵가루 정도만 갈아서 사용하시면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 젖어있는 빵가루보다는요, 훨씬 더 고소한 맛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 젖은 빵가루를 사용할 때는요, 그냥 쓰시지 마시고요, 한번 오븐 같은 데 넣어가지고 살짝 표면을 말려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요, 이렇게 고소한 맛을 내는 그런 돈가스가 될 수도 있고, 밀라네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빵가루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